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출장 갑니다. 중국을 갈 거고요. 중국 청도로 갑니다. 중국 청도로 가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하는, 그래서 이제 바이어도 좀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새로 만든 이제 크리스코인이라든지 새로운 확장, 중국에서의 뭐 리조트, 캠핑장, 예, 요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볼 거고, 뭐 그 정도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제 그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될 거고, 그냥 한번 틈틈이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골프치기 참 좋은 곳인데, 그래서 제가 간 김에 청도를 가거든요. 비행시간이 2시간이 좀 안 걸리는 거리인데, 청도에서도 사실 골프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못 친대. 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시간 나면 한 번이라도 가격이나 이런 거 알아보려고 부킹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이제 우리 직원이 안 돼요. 일주일 전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 중소기업 대표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내 감압실에는 선반 속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잡아당겨 네, 중국에 도착했고요. 옛날에 중국에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약간 꼬리꼬리하고 좋아하진 않아요.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아, 이게 중국에 왔구나. 뭐 느껴지는 걸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이미그레이션 마치고 나왔어요.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지금 제 옆에 지나가는 제가 쓰고 있어요. 저런 제복 입고 공항 와가지고 입국 서류 이렇게 사인하는 거 보더니 제 사인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야, 사인 정자로 똑바로 해. 야라고는 안 했어. 야라고는 안 했어. 중국어는 딱 그거예요. 사인 정자로 똑바로 해. 근데 중국말이 또 존댓말이 잘 없으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야, 이게 점자야. 끌려갈 뻔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싸움을 안 돼요. 특히나 공안하고는 싸움을 안 돼요. 해결하기가 좀 피곤해요. 한국 오래 살다 보니 중국적인 문화를 좀 잊어버려서. 청도가 한국에서 가깝고, 그렇게 골프치기도 참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골프가 안 된다고 해서 일만 하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인사. 한식당 없습니까? 공항에? 공항에 한식당이 없어? 아, 먹고 올걸 잘못했네. 아니, 나가서 그냥 중국식으로 먹어봐요. 살벌한가요 여기? 살벌해요? 아, 시골이라 그래도 뭐 좀 중화된 거 없어요? 없어? 오, 한식이 있네. 그래도 올리김밥인데? 라면도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여기서 먹을까요? 나가서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 나가면 한식 먹고 나가 먹어보는 건 나쁘지 않지. 하, 뭔가 되게 잘못 결정한 것 같은데. 아, 항상 이 결정이 중국에서 옳았던 적이 없어. 중국에서 산 사람한테 중국을 체험하라고. 그때 여기 중국 살았을 때 마라를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팔았으면 대박 났을 건데. 야, 이걸 어떻게 먹어? 우리 지금 중국에서 안 먹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게 왜 해지는 거야? 그 매운맛이 신기한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수출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공항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생모습이죠. 멋지죠, 멋져. 와, 사장님. 와, 보마. 와, 이게 중국에서 엄청 비싸잖아요. 이거 얼마짜리, 얼마짜리? 빨리 얘기해봐요. 이거? 네. 한국 돈으로 1억 8천? 이야, 미쳤어. 재벌이세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이게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한국 시세랑 달라요. 차가. 신발 벗고 타야 되나요? 네. BMW X5인데,
중국만 있는 차예요. 중국에서 안전벨트 매야 돼요? 이게 왜 또 비싸냐면 차가 또 길어. 롱 휠베이스라는 중국식 그게 있어요. 넓어요 진짜. 여기 보면 넓죠. 엄청 넓죠. 나중에 한번 이거 보여줄 건데 진짜 중국에서 귀족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사장님 귀족이야. 차를 2억짜리 타면서 내비게이션은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특성이에요. 일단 차는 비싸야 되고 연결은 못해. 여기가 이제 청도입니다. 청도인데 엄청 잘 돼 있어. 와, 야, 도로도 엄청 잘 돼 있고 고급차를 타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딱 이게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그 냄새 나는 택시 타고 가면 기분 별로란 말이지. 이름이 BMW가 보마 맞죠? 네, 보마 보배로운 말이라고. 네, 보배로운 긴 말을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좋네요. 와, 진짜로. 도로 컨디션은 한국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땅이 넓으니까 개발 안 하는 거예요? 개발 공영 옆으로는 못 하지. 어. 사장님 오늘 어디 들린다고요? 오늘은 네. 그 텐트를 부탑하는 공장 들리고. 아, 텐트를 부탑. 네. 내일은 이제 우리 그 리조트 쪽으로. 아, 오케이. 리조트 갔다가. 올해는 탈공창 하는 공장. 네. 탈공창이 뭐죠? 우주선 카라반이 네. 네. 우주선지. 아, 여러분들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빡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 그 CWA 하는 것 때문에 텐트랑 글램핑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우주선 집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크리스월드에서 그걸 한번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저는 좋았거든요. 저는 이제 글램핑 다음 시장은 그런 스타일이다.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글램핑이 아니라 글램핑도 있으면서 그거 있으면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한국에서는 모든 걸 다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국말로 합작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서로 좋아요. 여기서 생산을 하고 한국에서 좀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요새는. 아, 우리 사장님하고는 원래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가 2006년 7년 이때 예, 같이 이제 우리 사장님 그때 이제 호텔에 계셨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 나 중국에 있을걸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완전 떼부자 돼가지고 지금 막 차에 롱 타고 다니고 아 진짜 이게 좀 너무 부럽네. 아, 저 아델로스는 뭔지 모르겠고 저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Build Your Dream. 아, 이름은 기가 막히셨어요. 예, BID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의 시대는 갔나요? 하고파야죠. 나 살 때만 해도 폭스바겐, 뭐, 아우디 이런 애들이 왕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중국 내수 기업들이 중국을 다 점령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와, 빌드 유어 드림이라니. 너무 멋있다. 나이스 샷!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99만원이에요. 식당인 거죠? 저는 뭐 파는 거예요? 침만 파나? 아, 여기는 면, 안도 이런 거만 파네. 가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 식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차가 왜 비싼지 알려드릴게요. 이야, 보마. LI라서 비싼 거. LI. 롱힐 베이스. 그래서 뒷좌석을 보면 이봐 컬리넌 롤스로이스라고 진짜로 이게 중국만 있어. 한국에서 이런 게 없어.
한 요만큼이 더 길어요. BMW 타이어 중에 제일 넓 3.15. 이게 무슨 아벤타도르냐고. 말도 안 되지, 3.15가. 일부러 이거 끼운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다, 자랑하려고? 막, 그죠? 뭐, 중국이 잘 사긴 하지만 그래도 2억 넘는 차가 흔한 건 아니니까. 예. 참 슬프네요. 2억짜리 차를 타고 지금 밥 먹을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장 단지로 왔어요. 공장 단지인데, 이게 유튜브가 사람을 이렇게 망쳐놔. 그냥 거기서 라면이나 먹고 말았을 건데, 이 중국 현지 식당 분위기를 좀 느껴보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느끼고 싶진 않아요. 느끼다고 하나코 본인이에요.